네, 선생님 다음 시작합니다. 오늘 와우, 이게 무어에서 나온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G1000 시리즈입니다. 아, 지금 얘는 리튬 건전지의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쪽에 리튬인지 아니면 그냥 배터리 없는지, 네, 케이블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얘 진짜 아직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처음 보는 거잖아. 자, 보겠습니다. 짠! 와, 지금 이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옆에 보시면, 네,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이제 은하수, 밤의 별을 좀 한 것 같은 디자인인데, 네, 전 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요, 여기 밑에 열어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답터?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 전용 아답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 한번 재볼게요. 짠. 오! 2kg 20g. 네. 2.02kg입니다. 아, 2kg 정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체감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브들이 되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여기 이렇게 반응 속도로 되는, 여기는 따로 노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감으로 측정이 되는 익스프레션 페달이네요. 여기도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펄 느낌의 무광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너무 튼튼하다. 이런저런 스테이지용이지.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재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2000과 그리고 얘가 이제 모델이 지금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얘 말고 이렇게 생겼어요. 짠. 여기가, LI라고 네, 여기가 이게 칼라로 탁 칠해져 있어요. 네, 이게 밤하늘의 은하수를 뭐 표현한 거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홈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파인 줄 알았어요. 파인 국가, 맞아요. 디자인의 일환입니다. 네,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흠집 나도 진짜 티가 안 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다르네요. 여기도 네. 은하수가 있고. 아, 그러네요. 여기는 별이에요. 예. 밤하늘의 별.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1000과 G1000Li. 네, 얘 둘이 다른 점은요, 우선 Li는 리튬 건전지가 들어가서요, 저희가 충전을 해갖고. 네. 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요. 네. 예, 건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겠죠? 네, 들어가 있고요. 좋습니다. 지금 한 70%로 충전은 되는데 이따가도 그냥 구동 되는 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어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무어 멀티에서 예.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터치 스크린. 5인치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썬데이 기타에서 하도 멀티를 갖고. 네네. 무어 원래 터치스크린 되지 않았었나? 제가 그래서 무어라면 당연히 터치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처음이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얘 지금 나온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에 이제 월드와이드로 출시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4월 네. 요맘쯤에 네. 이제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네. 신상이죠. 네. 네. 전체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고요. 네. 여기 이펙터 체인 마냥 네, 이렇게 쫙 돼 있네요. 쫙 있는데 이게 정말 임팩터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LI로 보여드릴게요. 네. IO 네, 뒤에 보면 IO 다 있죠. 인풋하고 이제 FX 루프 그리고 XR, 네. XLR 아웃풋 있고요. 그라운드 리프트 있고요. 네. 폰단자 있고요. 아웃풋 있고요. 미디, 5, 미디, 네, 인아웃 있고요. USB. 그리고 10핀 예. 그리고 파워까지. 네.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다 있고요. 네. 다른 거는 없고요. 우선은 10핀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펌웨어 할 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용 네. 전용 아답터를 이용하셔서 네, 파워 구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네. 뭐 켜지는 거 지금 이미 켜져 있는데 네. 여기서 켜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럴게요. 네. 됐다. 네. 은하수가. 우와. 아, 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G 시리즈. 와, 번쩍하고요. 인텔리전트 멀티 팩트. 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돌릴 수도 있고. 네네네. 야.
아, 색깔 컬러감이 이 안에 스크린 안에서도 굉장히 멋있네요. 신경을 많이 쓴게 엿보이네요. 자, 얘는요, 4세대 알고리즘 듀얼 DSP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사운드도 퀄리티도 훨씬 향상이 됐겠죠?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지금 딱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앰프도 288가지 앰프와 이펙터가 이펙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뭐 드럼 머신, 그루브 스테이션 있고요. 그리고 그루브 스테이션의 루퍼도 루퍼. 당연히 이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것도 P1, P2처럼 그 포켓 멀티 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얘도 G E 클라우드 앱을 지원해요. 거기서 아하. 펌웨어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운받고 뭐. 네. 뭐, 전체 개괄적으로 되는 거 거의 진짜 하이 퀄리티로 지금 모든 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듀오의 자랑, 한글 매뉴얼. 아, 네. 지금 이 4월에 지금 출시됨과 동시에 이 전부터 지금 매뉴얼을 한글화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번역을 엄청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진짜 특징이에요. 왜냐면 다른 멀티나 다른 이펙트 기어 중에서는 한글 매뉴얼이 있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직독직해라고 해야 되나? 파파고 번역이라서 못 알아듣겠어. 뭐 입력값이 뭐 개인 뭐 이런 것들을 막뭐 이득 막 이렇게 어 써놓고 네 예. 얻을 때막 네, 뭐 이러면서 얻을 때 얻는 양을 어 조절한다 뭐 이런데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네. 번역으로 인해서 한글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시기에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마스터 노브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감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거 확실히 빼봐야죠. 네, 여기 홈 버튼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 네, 오. 홈 버튼 누르면 바로 홈으로 오. 네,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은 세이브 버튼이고요. 어허. 그리고 여기는 세팅. 세팅 버튼이에요. 얘는 이제 메뉴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 여기 나오네요. 글로벌 세팅이 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트 값, 파라미터 값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셀렉트 할수 있는 노브고요. 그리고 풋 스위치 세 개랑 뱅크. 뱅크 위아래. 네, 예. 온.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얘네가 풋 스위치를 따로 와이어리스 풋 스위치를 또 발매가 됐어요? 네네, 그것도 오. 함께 출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별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 P1, 이전에 했던 포켓 그 그거. 페달 멀티랑도 연동이 되는 와이어리스 풋 스위치이기 때문에, 무어의 모든 기능, 모든 종류의 이펙터들이 얘랑 연동이 되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아마 무어 사용하신 유저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우선 사운드를 조금 앞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운드 좀 들려드리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저 XLR로 꽂아서 네. 5인패로 들어갔죠? 네. 되게 멀티치고 블루지하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치시고 계셨는데 여기 마스터 볼륨 값은요 이 안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아날로그 회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귀로 들으면서 볼륨 값을 체감하면서 좀 만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연장에서 좀 작다. 그러면 네, 올리고 맞습니다. 크다. 그럼 내리시면 됩니다. 예, 대신 여기에 패치 볼륨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패치 볼륨 값을 네, 조절할 저 수가 있어요. 입력되는 값이겠죠? 예. 네네. 우리 아날로그 볼륨 값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네, 따로따로 볼륨 값을 정할 수가 있는 설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한번 뱅크를 해볼게요. 뱅크를 가볼게요. 오. 지금 보면은 뱅크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깜빡거리는 이 밑에 ABC. ABC, 얘만 지금, 설정이 여기에,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위에는 프리뷰라고 해야 되나? 이 다음에는 이런 게 아, 있다라고 해서, 다음번 뱅크. 그래서 프리뷰인데 터치로는 바로 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들을 하지만 이 페달로 했을 때는 이 ABC 밑에 있는 하단의 부분에 있는 와, 그것만. 프리셋만 연결이 된다. 네. 우선은 드라이브감도 되게 댐핑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요? 네. 텍사스 클린 이건 드라이브.
좋다, 아니, 소리. 알맹이가 꽉 차있는 느낌이. 오, 소리 되게 좋네. 어우. 5150? 5150이 아니, 그걸 그 5050? 에드워드 베네일은 네. 5150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쏘닉? 슈퍼 소닉. 좋다 이것도. 오, 진짜 공간감이 되게 예. 살아있네요. 네. 자, AC30. 6K8. 오! 성향이 달라져서 그런가? 뭔가 되게 알맹이가 그러네요. 되게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오렌지다. 오렌지. 락 커버 오버드라이브. 네. 우리 저거 있잖아요. 락 커버 50. 아, 그러네요. 기분 좋은 소리. 네. 우와우.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느꼈는데 이한 슬롯에 지금 클린과 드라이브 드라이브와 그리고 리드까지 좀 뭔가 정리를 잘해놓은 잘해놓은 것 느낌이네요. 같아요. 예, 보통 되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한 채널에 이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프리셋을 뭐내내 거에 그 프리셋을 만들긴 하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프리셋 사운드가 좋으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저는 딜레이만 같아요. 템포로 빼놓고 그냥 오렌지 잡아갖고 ABC 쓰면 끝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소리 또 진짜 좋아요. 와우. 네. 그리고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쪽으로 네. 슬롯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대로 이 슬롯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진 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켜져 있는 애들이 여기 켜져 있는 불빛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한다, 안 한다는 얘를 껐다 켰다 이걸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하하. 터치로도 당연히 껐다 켰다를 할할 수가 수 있고, 있겠고. 네. 그리고 꾹 눌러주시면요. 지우면 되는 네, 거야. 지울 수도 있고요. 얘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설정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와, 우선 코러스 끝내주네, 이거. 난리도 아닌데요? 네, 이건 제이씨. 클린이고요. 네, 매치박스 시선. 아, 요렇게 세 개를 매치해놨구나. 네. 재즈 코러스랑 매치박스랑. 네. 이것도 지금 클린하고 드라이브하고 드라이브하고 솔로. 크런치하고. 저는 이거면 되겠는데 리갈 클린 네. 리갈 오버드라이브 네. 리갈 그냥 크러치 그 채널 채널마다 좀 뭔가에 이게 네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거 재밌네요. 이거 프리셋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 뱅크로 들어가서 EQ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EQ가 뭐 EQ에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EQ에 다른 신기한 기능의 EQ가 있거든요. 들어가면요. 여기 EQ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EQ 프로로 되어 있잖아요. 네, 밑으로 하면 여기 AI EQ 마스터가 있어요. 뭘까? AI면은 네. 인공지능 EQ 마스터예요? 맞습니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EQ 채널이 떠요. 그럼 여기에 장르를 장류면 그러니까 EQing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장르에서 어떤 사운드의 EQing을 하는지 초보분들이나 이런 거는 잘 EQ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장르와 타입에 따라서 EQing에 대한 것도 좀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느낌? 예, 그리고 저 기타 45년 쳤는데 잘 몰라요. 아, 네. 그럼 이 사운드로 블루스로 가볼까요? 블루스의 타입은 지금 리드 리드, 아 클릭? 아니요
리드로 갈게요. 그리고 자 이제 연주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저 지금 소리가 바뀌었어요. 어, 그렇다. 네. 자, 이거랑 네. 이거랑 이게 EQ잉이 자동적으로 얘가 이걸 감지해서 EQ잉을 이 친구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여기에서도 뭐 조금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어허. 예, EQ잉 된 상태에서도 낮출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그렇게 막 좋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블루스나 이런 쪽에서 EQ잉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아, 그렇죠. 알 수 있겠죠. 좀 참고용으로 좀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EQ 개념을 잘 모르겠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예, 생각이 듭니다. 요 기능만 따로 나오는 EQ 없나? 아, 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EQ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르와 이거의 EQ를 공부를 했겠어요. 와, 장르를 한번 바꿔보죠, 그럼. 예, 이 데이터 값을 네, 다. 블루스에서. 휴지통 누르고. 네. 블루스에서 락. 락. 락에. 락에서 드라이브로 갈게요. 네, 자, 갈게요. 바뀌었다. 이거랑 이거 딱 마음에 들어. 이게 확 살아나죠. 뭔가 락이라서 약간의 그 미드의 드라이브 감을 좀 더 주고. 야. 이런 사운드적으로 좀 신경 많이 쓴다는 게 보이니까 좀 믿음이 가는. 또 다른 이제 기본적인 사운드도 이제 믿음이 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어쩐지 꽉 차더라. 네. 그래서 그 EQ를 좀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뱅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스트링 보우라는 뱅크가 있는데요. 사운드가 되게 좋네요. 활 쓰는 소리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설정 값에서 네. A에 우리가 지금 프리셋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A를 한 번 더 누르면요. 스톰프 박스 모드로 변해서 A, B, C를 이펙터를 껐다 켰을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제 스냅샷 느낌으로 네. 얘는 이제 탭템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껐다. 네, 껐다. 얘가 슬로우 기어거든요. 아, 느리 얘랑 누르면 네. 그래서 이 스톰프 박스처럼 이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 누르면 이제 다시 나가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능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익스프레션 페달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역할이 되게 마음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2부에 저희가 좀 이 연결 방법을 좀 우리 앰프 캐비넷에 연결을 해서 바꾼 사운드로 또 들려드리면서 네. 안에 있는 기능들 좀 더 깊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